네, 먼저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의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을 했고요. 1명의 전문가가 보합권을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대한항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ISIC의 안지형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우리바이오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및 2차 전지 섹터를 관심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양 디지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THN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안지형 팀장님, 지금 최근 증시가 변동성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 2,984포인트와 코스닥 1,000포인트로 두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전망, 그리고 후실적 발표와 주가 상승으로 무난한 흐름을 보였고요. 개인의 차익 실현으로 저항하는 힘도 강했지만 삼성전자가 장악형 양봉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의 기대감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관련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방역조치 강화 계획이 없음을 밝혔죠. 이로 인해 제약업종군의 하락세가 국내장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 4위와 1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는 비슷했지만 연일 디지털 컨텐츠와 오라, 엠터,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까지 지수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오미크론 우려를 잠재웠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우리 시장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관방위원회 화이자 경공실에도 FDA 승인이 이제 됐습니다. 긴급 사용승인이 이뤄졌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처방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어떤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 전부터 드려왔었고요. 이게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한 단기적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엔 코로나가 잡히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백신만 있다가 치료제까지 가미하게 되면 이게 또 대량 생산까지 가게 되면은 그 연준이 염려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선방으로 갈 수 있고요. 시장은 12월 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상승 추세로 돌렸다고 좀 보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만 그 어제까지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선물에서도 2조 4천억 매수를 넘게 했고, 기관도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그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5,600억 정도 최근에 개인들의 대주주 양수세 물량을 적거해서 다 받아내면서 물량 그 코스닥 쪽에서 베팅을 하고 있고, 28일까지는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매물은 다소 좀 나오겠지만은 이제는 이 시장 방향 자체는 어떤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런 수급은 메이저 수급은 충분히 상방으로 잡고 있고요. 장중의 변동성은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은 이전과 달리 하루에 일봉 캔들이 상당히 짧아지고 그게 에너지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제 어제 중국 쪽에서 하이닉스의 랜드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라가고, 최근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의 상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테슬라든가 DI 유진테크 이런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업종들을 오늘 좀 퍼포먼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경공 그 화이자 경공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분인 관련 종목들 중점으로 또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지영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코로나19 화이자 관련 테마인데요.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가족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화이자와 모더나 이런 mRNA 계열 백신만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달 이내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의 가족 감염률은 44.7%로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역시 얼마 전 여러 초기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mRNA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조한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도 쉽사리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는 화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주 중 하나인데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 착수 소식에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화이자 제약은 식약처에 팍스로비드의 임상 자료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을 했는데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과 품질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사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자가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단식 급등 흐름과 거래량 역시 늘어나고 있고 아직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과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바이오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창원 부장님께서는 대한항공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그 대한항공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항공화물이 지금 16개월 연속 물량 그 물량이 그 증가세에 있고 요금도 계속 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그 12월 또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금 그 오미크론 재확산과 더불어서 지금 물류 그 대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 때 6천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게 되고 현재 그 대한항공의 그 부채 비율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이제 2,200%대 수준인데 이 정도 부채 비율은 그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2,200%대 부채 비율을 가진 적이 2007년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받았던 영업이익 배수 10배를 그 실적에 배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올해 실적만으로도 그 13조 영업 그 시가총이 가능하고요. 내년은 지금 분기당 4천억에서 6천억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 5천억에서 2조 영업이익 한다 그러면은 20조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시가총액 10조니까 여기서도 지금 더블 가능한 그 목표 시가총이 나올 수가 있고요. 코로나 뭐 재확산 됐더라도 워낙 지금 원래 여기 갇혔지만 지금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시가 별로 없고 그에 비해서 화물 실적이 월등히 더 올라간다는 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가능하고 그리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탄력 모멘텀 아마 이게 대한항공 살려고 많이들 지금 노리고 있는 투자자 많기 때문에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해외여행 만약에 수요 폭발할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가장 수혜가 되고 공정위에서 아시아나와의 인사성 그 승인 그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일단 말을 했는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올해 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한항공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편하게 담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호재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